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여수와 완도, 진도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70에서 150mm. 전남 해안 등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부터 계속 장마라고 해서 집에 있었는데 잠깐 비가 안 오는 사이에 나왔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계속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며 여수와 완도, 진도, 흑산도, 홍도 등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고흥과 보성, 장흥, 강진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우리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폭이 좁아 위치에 따라 강수지역과 강수량의 변동폭이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등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 배출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구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고농도 수질오염 물질 또는 폐수를 다량 방류하는 업체 40곳을 대상으로 무단 배출 시설 설치와 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환경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시설 공정 진단 등의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해외 유입 한 명을 포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자가 격리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생과 일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은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내 카페 종사자로 방역 당국은 접촉자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서 2명, 목포와 나주, 구례, 영암에서 각 1명씩 모두 6명이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겨울 전남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양계 산업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때 오른 달걀값은 아직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춘천방송전국 이영일 기자가 전합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을 판매하는 곳은 한 가게만 합니다. 달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찾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계란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사기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안 먹을 순 없고 한 판씩 사긴 하는데 계란값이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한동안 잠잠해졌는데도 달걀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꼭 1년 전 달걀 30개 한 판 가격은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7,5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사이에 47%가 오른 겁니다. 값이 오른 건 지난해 11월부터 기승을 부린 AI 때문이었습니다. AI로 산란계가 도태되거나 집단 폐쇄하면서 달걀 공급이 줄었고 이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올해 2분기에 달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축산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나 올해 9월쯤은 돼야 달걀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계란을 낳는 산란계의 살처분으로 전체 산란계의 약 22% 정도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산란계의 개체수가 회복되는 하반기에는 계란의 가격 또한 점차 안정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수급 불안 장기화로 인한 달걀 가격 안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퇴직을 한 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소득이죠. 그런데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대체연금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보탤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대전방송 전국 황정환 기자입니다.
최정원 씨는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매달 300여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해 7억 원대의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한 주택연금 덕분입니다. 자녀들 도움 없이도 부부가 생활을 꾸리기에 충분하고 저축까지 합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은행에 적금도 들고 또 손녀 손녀들이 오면은 걔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대전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2,091명. 최 씨처럼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도 11명이나 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평균 연금 수령액도 2017년 73만 7천 원에서 올해는 103만 9천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서 수령액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농지를 담보로 받는 농지연금도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가입자 1,800명의 월평균 수령액은 102만 원에 달하고 농지 가격에 따라 매달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실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과 농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체연금이 노후 생활 안정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광주 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6월까지 동결됐습니다. 광주시는 회계법인의 용역 결과 인건비 상승과 신규 배관 투자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10.93% 인상할 요인이 발생했지만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으며 올해도 사업자가 경영 효율화로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진도와 완도, 여수 등은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이 됐고요. 장흥과 강진 등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 남해안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잠시 약해지겠지만 밤부터는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면서 광주 전남 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전남 해안을 비롯한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70에서 150mm고요. 전남 해안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200mm가 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와 장성 26도에 머물겠습니다. 광양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 2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 25도, 진도와 완도 26도에 머물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90대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빠뜨린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7시 50분쯤 곡성군의 한 다리에서 어머니 93살 B씨의 시신을 강물에 빠뜨린 아들 66살 A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요양보호사가 어머니 B씨의 사망 사실을 면사무소 직원에게 알리려고 간 사이에
평소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 국제신재생에너지 전시회가 오는 8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국제신재생에너지 전시회는 24개국 245개 기업이 참여해서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그리드 등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개최되며 국내 에너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화상 수출 상담회 등도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취약계층의 체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체험사업 건강꾸러미 공급사업을 지원합니다. 공급 제품은 반려식물 키우기와 천연 염색 마스크 만들기 등 50여 가지이고 지급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복지시설에 있는 7만여 명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설에서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입생 미달 등에 따른 지역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대학 기획처장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일 지역 17개 대학 기획처장과 시교육청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광주시 대학 기획처장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대학 기획처장협의회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의 첫 출발로 앞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대학 위기 극복에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던 이번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는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 200여 곳이 참석해서 제품 전시와 판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